하기에 앞서서 전날에 어슬렀던 것들을 좀 치우고 일을 해보려고 해요. 치워야지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청소를 하는데 에어팟이 뭔가 더러운 것 같아서 에어팟 청소는 좀 약간 지점토 같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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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해주는 느낌. 그래서 어머머 뭐지? 여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럼 이제 응원할 수가 없는 거지. 2 days my breakfast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한기를 빵을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약간 치즈가 탄 것 같아요. 소리가 들리시나요? 치즈 크루아상이에요. 마켓컬리로 사서 이틀 정도 만에 받았고요. 우리나라 너무 이게 편한 것 같아, 배달이. 재택을 하니까 워라벨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데 회사 컴퓨터가 아무래도 좀 익숙해져 있고 자료도 거기에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빨리 일을 해보세요. 파스타를 점심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끓여놓은 면이 있고요. 베이컨이랑 미리 썰어놓은 양파랑 간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어주면 좋아요. 으아! 끝으로 끝에 완성된 파스타입니다. 겨우 완성된 내 파스타야. 아, 배불러. 다 먹었다. 맛 괜찮았어. 아,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오늘 점심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와 여기 집 앞에서 시아바타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. 너 씻었어? 머리 감았어? 아, 머리도 안 감고. 어차피 이제 3일도 안 남았거든? 나 4일. 유튜브야? 스파이시 치킨 매콤한. 이거는 멜팅 파스트라미 치즈 햄. 근데 이게 사과잼이 있는데 사과잼이랑 같이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이제 먹을게. 샐러드 먼저 먹어야지. 어머, 내 얼굴 때리는 줄 알았어 빵으로. 치즈 봐. 점심을 먹고 이제 꽃에 물을 주러 잠깐 나왔습니다. 이 물을 다 주면 될까 엄마? 아니 반만 좀 됐어 이제. 빨려 빨려. 우리 동네 마스크 몇 시부터 팔지? 4시? 그럼 나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스크를 사러 가봅시다. 나 재택근무하니까 제일 좋은 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다음 주부터는 또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스크가 필요하겠죠? 저 마스크 지금 돼요? 감사합니다. 긴급 재난 문자가 또 왔어요. 가족 동료를 위해 모임을 잠시 멈춰주세요. 멈춰주세요. 네이버 포스트를 쓰고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선글라스예요. 그 노래 어떻게 했고? 시리야, 노래 꺼줘. 어, 노래가 어딨어? 어디서? 헐!
하려고 하는데 켜지지가 않아. 아직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라면을 먹을까 합니다. 틈새라면. 아유 다리야. 택배를 안 뜨는 게 있어가지고 가방을 하나 주문했어요. 짠! 짠! 피아노를 배우려고 나왔습니다. 어, 초록불! 어! 아, 안녕하세요! 짠! 기적이야.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플 수 없어 나.